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름은 진짜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강전망대라니. Vale, gracias, sí. Esto es el gofio. Coini salat danzom, Canaria Jedu. Fuerteventura를 찾아 그들의 문화가 담긴 음식을 맛보고 굉장히 신기하고 똑똑한 친구인 것 같아요. 마음이 뻥 뚫리네요. 그란카나리아에서 그들이 거주했던 집을 찾습니다. 전설처럼 이어지는 관체족의 이야기 속으로 떠납니다. 카나리아 제도는 북아프리카 해안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대서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원주민은 관체족으로 기원전 1000년경 북아프리카에 거주했던 베르베르족이 이주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정은 섬의 주인이었던 관체족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카나리아 제도 최동단에 있는 푸에르테벤투라는 아프리카 대륙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해류의 영향을 적게 받고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와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죠. 약 2천만 년 전 모습을 드러낸 푸에르테벤투라는 다른 섬들에 비해 지형이 완만하고 고도가 균일한 것이 특징인데요. 가장 높은 산도 해발 고도 1000m를 넘지 않습니다. 마지막 화산 폭발은 약 만 년 전으로 이후 오랜 세월 침식 과정을 거치며 지금과 같은 지형을 가지게 됐습니다. 황토색의 완만한 언덕이 이어진 풍경은 다른 행성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해발 645m, 태구산 정상에 위치한 모로벨로사 전망대는 섬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별한 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뒤쪽에 이곳을 다스렸던 두 명의 왕의 동상이 거대하게 서 있습니다. 또 15세기 전까지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를 다스렸던 기세와 아요세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기세라는 왕은 이 푸에르테벤투라의 남쪽을 다스렸기 때문에 자신이 다스렸던 남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아요세라는 왕은 자신이 다스렸던 북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까지 유럽인들에게 저항을 하지만 결국은 정복을 당하고 이후에는 개종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405년 프랑스 출신 탐험가 장드 베탕쿠르에 의해 섬이 점령을 당하고 이후 스페인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수많은 관체족이 살해되거나 새로운 병원군에 노출돼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극적인 운명에도 그들의 전통과 문화는 카나리아 제도 곳곳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푸에르테벤투라 섬에 저는 조그마한 마을, 현재 뚜이네아란 마을에 왔습니다. 이곳의 전통 특산품이죠. 염소젖치즈. 여기서는 깨소 마호레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러 가볼게요. 정복자들이 기록한 문서에 따르면 섬에는 그들이 상륙하기 전부터 염소가 서식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토종 염소를 마호레라라고 합니다. Hay muchos. ¿Cuántas cabras tiene? Hay tres grupos. Cada uno de 100. Ah. 푸에르테벤투라의 건조한 기후에 완벽하게 적응한 품종으로 카나리아 제도의 다른 섬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곳이 원산지라고 합니다. 6대째 목축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도밍고 씨. 섬이기 때문에 어업이 발달했을 것 같지만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고 생선보다는 고기나 염소젖, 치즈를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들이 있어서인지 경계를 하네요. 염소들이 똑똑해서 몇 번만 발짓을 해도 차규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순서대로 한 마리씩 차례로 들어가는 모습이 귀엽죠? 굉장히 신기하고 똑똑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순조롭게 진행되나 했는데 저런, 머리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자리로 돌아왔네요. 자리를 찾아가는 게 신기해서 저도 한번 염소를 불러봤는데요. 제 말은 영 듣지를 않고 도밍고 씨의 손짓에만 반응을 하네요. Ellos cuántos años tienen ellos? Tenemos una media de 7 u 8 años. La edad la determina la producción. Ah, 7 u 8 años. Sí, pero determina la producción. ¿Cuánto tiempo es producida? Ah. 염소 한 마리당 보통 2리터의 염소젖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많게는 4리터까지 나오기도 한답니다. 8살이 넘어가면 더 이상 젖이 나오지 않아 고기로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염소들은 활동을 새벽 6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매일 염소젖을 짜주어야 하기 때문에 쉬는 날 없이 365일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염소들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네요. 얘들아 수고했어. 이제 치즈 만드는 과정을 보러 가볼까요? 먼저 갓 짜낸 염소젖에 응고유소인 레닛을 넣어주는데요. 염소젖 100리터당 한 숟가락에 레닛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La cara majorera está adaptada a ese clima seco que viene de África también por la caliba. Está muy adaptada al clima, lo que hace que que sea una el producto que la que da ese animal, pues la verdad que es un producto de calidad. Es un buen producto. 레닛을 넣고 섞은 지 45분 정도 지나자 응고물인 커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커드와 유청을 분리해 줄 차례인데요. 과거엔 야자나무 잎으로 싸서 만들었는데 요즘은 위생상 플라스틱 틀을 사용한답니다. 커드를 넣고 틀에 꾹꾹 눌러 압착을 해줍니다. 마지막 과정에 손이 많이 가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수월해진 편이랍니다. 기계가 없을 땐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해 시간이 두 배로 걸렸다고 합니다.
aunque está trabajando con queso, pero le gusta comer queso también. Sí, en mi casa todos los días como queso. Y normalmente, ¿cómo come con queso? ¿Cómo come la madre? Con todo. ¿Con pan? Con mermelada, ah. O con papa, ah. Yo con todo. Ah, ¿sí? Sí. 이제 돌을 올려 남은 유청을 최대한 분리해내는데요. 벌써 제법 치즈 모양이 나옵니다.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게 오늘 아침에 짠! 염소소스로 만든 치즈입니다. 지금 굉장히 따뜻한데 너무 맛있어요. 안 나온 치즈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먹어도 되게 담백하고 맛있고 여기에 꿀 조금 더 뿌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꿀미에 담비 es posible. 무이 bonito. 마지막으로 소금을 뿌린 후 하루 정도 숙성을 거치면 마오레로 치즈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음식은 손맛이라는데 같은 치즈라도 만드는 곳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최근엔 다양한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다른 재료를 곁들인 치즈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풍미를 끌어올릴 뿐 아니라 저장 기간도 늘릴 수 있어 인기가 많답니다. 카나리아 제도에서 최초로 원산지 지정을 받은 마오레로 치즈는 세계 대회에서 수상을 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살짝 산미가 있습니다. 먹으니까 입맛이 확 돌아가지고 와인이랑 맥주랑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빵에 얇게 슬라이스를 빵 좀 먹어 맛있고 그리고 me da pena que ahora no tengo vino, copa de vino. Sí, sí, invita a un poco de vino, sí. 치즈를 좋아하신다면 푸에르테벤투라의 특산품 마오레로 치즈를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Muchas gracias. Hasta luego. Chao. Adiós. Mueren ya las ilusiones de 섬에 자연이 키우고 관체족의 지혜가 만든 치즈 마오레로 그 특별한 맛은 앞으로도 대를 이어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푸에르트벤투라를 떠나 관체족의 유적이 많은 또 다른 섬 그란 카나리아로 갑니다. 카나리아 제도는 섬과 섬 사이에 교통수단이 발달돼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을 원할 땐 비행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가장 편리한 건 배를 이용한 겁니다. 선박 유형에 따라 시간과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푸에르테벤투라에서 그란 카나리아까지는 고속 페리로 2시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 중앙에 위치한 그란 카나리아는 카나리아 해류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골고루 받아 다채로운 풍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형이 높고 가파른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지역마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어 미니어처 대륙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데요. 섬의 북쪽에 물이 풍부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해발 465m에 위치한 작은 산골 마을, 피르가스입니다. 네, 현재 저는 그란 카나리안 섬의 피르가스라는 마을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 섬의 이름을 따서 파세오 데 그란 카나리아는 거리가 있는데요. 바로 앞쪽에 보이는 물이 흐르는 폭포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란 카나리아의 산책길이라는 뜻을 가진 파세오 데 그란 카나리아는 마을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 건설된 것으로 피레가스 마을의 풍부한 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물을 생활용수로 쓸 뿐 아니라 식수로도 사용하는데요. 수질이 좋고 미네랄이 풍부해 1930년부터 물을 병에 넣어 판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섬에는 총 21개의 마을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마을들이 다 바닷가 근처에서 발전됐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곳 피레가스만큼은 해발 400m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 풍부한 물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총 길이 30m에 이르는 이 길은 이제 카나리아 제도를 넘어 전 세계 여행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피레가스에는 물 이외에도 마을을 대표하는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물냉이라는 채소입니다. 본격적으로 마을을 탐색하기 전 우선 숙소에 가서 짐부터 내려야겠습니다.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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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antado. 리카르다 씨는 이탈리아에서 생활을 하다 그란 카나리아의 자연에 반해 2006년에 이곳에 터를 잡게 됐답니다. 부엌이 전통 부엌인 것 같아요. Esta cocina es esta cocina tradicional. Sí, era una cueva. Cueva. Y hemos tratado de repetir como la hacían más o menos los canarios. No tenían este. 외경은 일반적인 건물 같았는데요. 안쪽은 동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카르다 씨의 말에 따르면 무려 200년 된 공간이라고 합니다. 먼 길 찾아온 손님을 위해 특별식을 준비해 주신다는데요. 처음 보는 재료도 있고 익숙한 재료들도 눈에 띕니다. 어떤 요리를 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Well, there is a lot of water. And it's very famous in Fiergas and in the Canarian tradition. 이 마을의 특산품인 물냉이와 채소, 고기가 들어간 일종의 스튜인데요. 집집마다 들어가는 재료가 조금씩 달라진답니다. Listo. ¿Está listo? 드디어 음식이 완성된 모양인데요. 한 그릇 푸짐하게 담아 주셨습니다. Este y mucho. 감자, 옥수수, 양파, 당근 등 몸에 좋은 재료가 가득 들어있어서 한 그릇만 먹어도 힘이 불끈 솟을 것 같은데요. 구운 곡물을 갈아서 만든 가루, 고피오를 위에 뿌려 먹는 것이 이 음식의 포인트라고 하네요. 과연 맛이 어떨지 짐작이 되지 않는데요. 여기 지금 전통 우리 오늘 물냉이랑 그리고 고피오 가루, 옥수수 가루 이렇게 뿌려서 먹는 스튜. 어서 맛을 봐야겠습니다. ¿Te gusta? 그래서 맛이 약간 전골 맛 혹은 우리가 자주 먹는 우거지 국인데 된장을 넣지 않은 우거지 국 이런 맛입니다. ¿Cuántas veces cocinan pues potaje? ¿Tú estás aquí? ¿Yo? Sí, ¿cuántas veces? Bueno, en invierno lo cocino a menudo. Eso es una también cocina, porque sí. Muchas veces me gusta invitar a mi huésped a comer y a comer cocina tradicional canaria. Entonces le hago el potaje de lenteja o el potaje de berro.
y con dos veces por semana. Make a wish. 분명 맛은 다른데 먹을수록 집에서 먹던 국을 떠오르게 합니다. 재료나 요리법은 다르지만 그 안에 뭉근하게 끓여낸 정성이 담겨있기 때문일까요? 오랜만에 맛본 따뜻한 음식에 몸도 마음도 온기로 가득 찹니다. Close your eyes and hold my hand. Leave your cares and worries for behind. Nothing high. 다음 날 아침 원기 회복도 했으니 부지런히 발을 움직여봅니다. 어제 먹었던 물냉이를 찾아 나설 예정인데요. 피레가 쓰는 물만큼이나 물냉이 산지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물냉이를 재배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물냉이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계단식론 베레라스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어렵사리 물냉이를 재배하고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네. 물의 마을, 피르가스란 물의 마을. 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물을 이용한 농사를 했고 이런 물냉이 농사를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냉이는 흐르는 물에서 자라는 단년생 풀로 기후가 온화한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1년 내내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씨를 뿌리고 일주일 정도면 뿌리를 내리고 약 3주가 지나면 다 자라서 수확이 가능하답니다. Eso es si ya está así. Ya ya tiene flores. Ah, flores. Ah. Porque en el mes de mayo se florece. Ah. 꽃은 제거하고 잎만 먹는데요. 물냉이를 수확하고 다시 3주가 지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물냉이가 자란답니다. 한번 뿌리를 내리면 세네 번은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효자 작물이네요. 네, 이게 이제 피르가스의 상징인 물냉이입니다. 어렵게 찾아선지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향은 굉장히 신선한 향이 납니다. 살짝 매운 향이 나는데 약간 우리 고추냉이 향이랑 비슷하고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네덜란드 겨자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냉이, 네덜란드 겨자, 건강식품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también sería posible crudo. La ensalada es crudo. Dárselos a probar a él. 생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No problema, no problema. No problema. Muy rico. Quema. 이게 딱 그 무슨 향 나면서 살짝 매콤한 맛입니다. 맛있어요. Come berrito, mi niño. 물이 깨끗해서 그냥 먹어도 된다네요. Siempre, siempre come como así, sí. Porque entonces tiene muslo todavía. En la ensalada. Como Popeye. Mira. 아저씨 힘이 굉장하시는데 이게 자연산 물냉이 드셔가지고 힘이 굉장하시다고 이야기하시네요. Es bueno, sí. No, es más cantidad. ¿Más cantidad? Claro. Me hace falta atún. 어느새 주민들이 많이 오셨네요. Ahora qué está haciendo? Esta tabla. ¿Tabla qué? Porque siempre la cortamos a estado completo. Ah, vale, vale. Vale. Ah, para, ¿sí? Para crecer otra vez. Para sembrar. Para sembrar. Sí. Ya, mira, esto no sirve. Esto sirve para afuera. ¿Sí? ¿Ves? Y entonces,
Esto siempre así. ¿Veis? Se saca la basura que tiene. 물냉이를 자르고 남은 찌꺼기만 잘 정리해 주면 된답니다. El agua está extraída del pozo. Ah. Pura. No es agua de ninguna otra fuente, ni que viene por riego. Ah, vale, vale. Ahí hay un pozo, se extrae y es agua totalmente pura. 물도 넉넉하고 기르기도 쉽고 맛도 좋은데 요즘은 물냉이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Por qué ahora no está cultivando tanto en Filgas, no está cultivando los berros? Porque la gente joven no quiere la agricultura. Ah, sí. La gente joven no quiere trabajar en la agricultura. Esto da mucho trabajo. Sí. Y mucho sacrificio. Uh-huh. Esto hay que estar toda la semana. Uh-huh. Y después los domingos es cuando hay que cortarlo también para llevarlo al mercado uh-huh. el lunes para mañana. Vale. ¿Sabes? Vale. La gente quiere el sábado y el domingo libre. Sí. Ah, sí. Descuelga. Vale, vale. Vale. Y a dormir. Sí. Gran Canaria를 찾는 여행객이 늘면서 젊은이들은 대부분 관광업에 종사하기 시작했고 물냉이 농사는 자급자족하는 정도만 남았다고 합니다. Muy bien. 휘델 할아버지께서 피레가스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댁까지 쫓아왔는데요. Gorda, gorda, hombre, eso. La costumbre de hacerlo así, finito, ¿vale? Vale. Atún, eureka. 마늘, 올리브 오일, 소금, 식초 등 여러 재료를 넣고 소스를 만들어 순식간에 요리를 완성하십니다. ¿Te da olor? ¿Te da olor? 약간 배가 고파지는 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통 전식으로 많이 드신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향을 맡으니까 알 것 같습니다. 올로르 buenísimo. Ah, vino. 요리의 이름은 물냉이 샌드위치랍니다. 오직 이 마을에서만 물냉이를 이렇게 먹는다고 하시네요. A la silere. Sí, ya está. Ya está. Está completo, sí. 완성된 물냉이, 자연산 물냉이 샌드위치입니다. 맛있습니다. 이 물냉이 그 매콤한 향이랑 참치랑 이렇게 잘 섞이면서 딱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마늘도 있어가지고. 맛있어 브랜디. 피리가스식 샌드위치 건배입니다. 이게 또 알싸보. Maravilloso. Está bueno. Tiene un sabor espectacular. Un sabor bueno. La gente aquí en Canarias no se sabe comer esto así. Ah, sí. No. Esto solamente lo hacemos nosotros aquí. Ah, sí. 갑자기 술을 꺼내시는 할아버지. Tengo que trabajar. Los saludos. Tenemos que ser jubilados. Todavía tengo que ir a comer la gallina. Ah, sí, sí, sí. Vale. Amor que no último, se sí. desea, no puedo vivir con él. Ah. Amor que no se desea, muy bueno, no puedo vivir sí. con él. Ah, sí, sí, totalmente muy bueno. Gracias. 풍부하고 맑은 물처럼 순수하고 정이 넘쳤던 피르가스 마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다시 여정에 오릅니다. 이제 피르가스에서 내려와 섬 중앙에 자리한 테에다로 향합니다. 그란카나리아는 자연유산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바로 관체족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동굴들인데요. 지금까지 약 130여 개의 동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일부 동굴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동굴 중 한 곳을 둘러보려 합니다.
네, 현재 저는 그란 카나리아 섬의 떼에다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천연 동굴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의 동굴에 와 있습니다. 그란 카나리아는 중심부에 산악지대가 모여 있는데요. 이 지역에 관체족이 머물렀던 동굴도 집중돼 있습니다. 산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스페인 점령 이전에 여기 살았던 원주민들은 이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천연 동굴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해발 1,400m 높이의 벤타이가 산맥에 위치한 쿠에바스 델 레이는 험한 산줄기, 높은 암벽의 자리에 있어 마치 천연 요새 같았습니다. 밧줄의 도움을 받아 어렵사리 동굴에 도착했는데요. 이렇게 생겼군요, 동굴이. 생각보다 동굴 안쪽이 넓습니다. 물을 그을린 것 같은 느낌도 이렇게 남아있고요. 그때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너무 신기합니다. 살아있는 박물관에 온 느낌이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밥을 해먹었던 흔적들도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관체족은 염소를 치거나 농사를 지었는데 염소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고 도자기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만의 언어와 문자도 있었다는데요. 전설처럼 이어지는 이야기에 상상력을 더해 그들의 삶을 그려봅니다. 15세기 전까지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여기 많은 이 카나리아 섬에 원주민들이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량해 보이는 이곳이 옛날엔 온기 넘치는 보금자리였겠죠. 여기도 더 큰 곳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독립적인 동굴이 곳곳에 산지에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봤던 동굴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곳 사람들이 이곳을 왕의 동굴이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아요. 수많은 거대한 동굴이 있어서 그렇게 불리는 것 같고요. 여기는 1층이 아니고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파트처럼 동굴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곳은 마치 개미굴처럼 동굴이 이어져 있습니다. 저 위에 보면 여기 그을음 같은 흔적이 있는데 추워서 불을 피운 흔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문헌에 따르면 송진을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물이 새면 이런 물은 새는 것을 방수하기 위해서 선조들의 지혜죠. 이 원주민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만 100여 개 이상의 주거용 동굴이 있다고 하는데요. 집으로 사용되는 공간과 곡물 창고가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주인을 잃은 동굴 안으로 스산한 바람이 붑니다. 정복자들에 의해 사라져버린 소중한 일상들, 소박하고 정겨웠을 그 일상들이 낯선 곳에선 제 마음에 먹먹하게 떠오릅니다. 오래전 비바람을 막아줬던 동굴집은 이제 개성 넘치는 현대식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란 카나리아에는 그런 집이 많다고 합니다. 하얀색으로 칠한 저 집이 제가 오늘 방문할 곳입니다. 올라. Hola. Muy buenas. Muy bien. Me dijo Juana Teresa que iban a estar por aquí. Hola. Pirgas 숙소처럼 안쪽이 전부 동굴로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거실은 일반적인 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La cocina. Sí. Pasamos a la cocina. Todo natural. Esta cocina está dentro de la montaña. Y aquí no hay nada fabricado.
자세히 보니 거친 면이 느껴집니다. 여기는 더 소련된 것 같은데요? 오.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También es natural, sí? Sí, sí, sí. Aquí notas más ya las desigualdades de la montaña porque está menos tratado que la cocina. 안쪽으로 갈수록 동굴 느낌을 더 잘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집안을 모두 하얀색으로 칠한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Y antiguamente se utilizaba, perdón, mucho la cal y la resina de pino para mantener y pintar las cuevas. Pero hoy en día hay pinturas muy especiales ante humedad y de color blanco que eso pues atrae, deja entrar mejor la luz. O sea, no son cuevas tan oscuras. De todas maneras, no solo hay que mantener la cueva por dentro, sino por fuera. Porque tienes que arrancar toda la vegetación que crece en la montaña para que no se filtre.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 집 밖에도 하얀 방수 페인트를 발랐던 거네요. 집을 보수할 때 다음으로 신경 쓴 부분은 채광과 통풍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동굴이다 보니 내부로 들어오는 빛과 공기의 유입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문을 곳곳에 설치했다는데요. 우뚝처럼 생긴 작은 창문이 집을 환기시킬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레 de viene aquí, entonces. De aquí, de aquí. No, tú cierras, te vas a las palmas. Tú cierras tu casa, pero dejas las ventanas abiertas y el aire circula. 이 집에서 이사빌 씨가 좋아하는 공간은 침실이랍니다. Y después, sobre todo, pues el dormir en medio de estas paredes rugosas y de este estilo de cueva. 이 집은 어머니가 사시던 곳을 물려받은 거라고 합니다. 이사벨 씨는 섬의 중심 도시 중 한 곳, 라스팔마스에서 살고 있다는데요. 도시의 소음에 지칠 때마다 이곳이 안식처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Y te metes en la cueva y notas solamente pasar la puerta, o sea, el rellano este de la puerta, encuentras un cambio tremendo porque notas fresquito. En invierno es lo contrario, te congelas aquí fuera, pero dentro hace calorcito, porque estás a 19, 23 grados. 현대적 기능이 훌륭한 집도 많겠지만, 섬의 기후에 가장 적합한 집은 어쩌면 동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uen tiempo hoy. 이사벨 씨가 집에서 가까운 곳에 현지인만 아는 절경이 있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요. 깊이가 꽤 깊어 보이는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도 동굴이네요. 그런데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순식간에 시야가 확 트입니다. 마음이 뻥 뚫리네요. 이 그란 카나리아 섬은 진짜 한 번쯤 방문해 볼 가치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동굴 끝에 이런 절경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반전 매력이 있는 곳이네요. Gracias. 여행의 묘미는 어디로 가느냐 보다 언제 멈추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곳에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 풍경을 보고 맥주 마시니까 더 맥주가 맛있는 것 같아요.
멀리 오늘 지나왔던 길과 풍경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쁘게 지나갈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니 새삼 다르게 다가옵니다. 비로소 그란카나리아의 대자연을 마주한 기분입니다. 이사벨 씨를 만나고 나니 동굴에서의 하룻밤이 정말 궁금했는데요. 마침 딱 맞는 숙소를 찾았습니다. 여기 해발 한 1300m 고도에 있는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다양한 동굴들을 개조해서 현재 이렇게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동굴 분위기가 물씬 풍겼는데요. 정말 숙소 안이 전부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곳 동굴 그대로 유지하는 호텔인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더 느낌이 다른데요? 동굴이라 그런지 더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편한데요? 그란카나리아에는 천연 동굴을 개조해 숙소로 활용하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여행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섬의 역사와 문화도 알리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란카나리아에서의 마지막 목적지는 섬의 남쪽 해안에 있는 마스팔로마스 사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그란카나리아. 그 말의 의미를 실감케 하는 풍경입니다. 네, 너무너무 멋진 영화 세트장 같은 곳에 와 있고요. 그란카나리아 섬 끝에 위치한 마스팔로마스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마스팔로마스의 뜻은 마스는 많이, 팔로마스는 비둘기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둘기가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아름다운 또 관광 포인트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 언덕과 그 끝에 펼쳐진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절경을 연출합니다. 사막 어딘가에 떨어져 걷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란카나리아의 마스팔로마스 사구가 더욱 매력적인 것은 도시와 가깝고 기후가 온화하다는 겁니다. Y las dunas. Y siempre buen tiempo. Ah, buen tiempo. Buen tiempo. Ah, qué bien. La temperatura ni frío, o sea, ni hace frío tampoco, ni calor excesivo, ¿verdad? Hace temperatura muy estable durante sí. Dos años. Sí, claro. Siempre está en primavera. En primavera, sí, sí. No pasa de 25 grados, yo creo que no pasa de 25 grados. 건조한 사막 기후가 아닌데도 이렇게 멋진 사막 풍경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인근에 아프리카 대륙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굉장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모래바람이 쫙 불고 있는데 지질학적으로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사막의 모래바람이 이곳까지 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이곳 모래처럼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곳으로 건너와 삶을 꾸려왔던 원주민들. 이들의 전통과 문화는 섬 곳곳에 남아 여행자의 발길을 붙듭니다. 진짜 팝콘처럼 생겼습니다. Una mattina mi sono alzato,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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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a mattina mi sono alzato.